네. 그게 뭐냐면은 네, 화난 거지 뭐. 아니 그게 아니죠. 그 그렇게라도 해서 좀 아닌 척할 수 없을까. 이 멤버가 아닌 척. 같이 방송하면서 뭔가 이 멤버가 아닌 척할 수 없어. 자 여기까지 듣고 왜 별명이 김밥이 되는지 이해 안 가시는 분? 한 번도 없잖아요. 근데 저기 갑자기 진짜 하기는 있는 거 맞죠? 혹시 뭐 여기 있는데 뭐 표정을 유지 뭐 이런 거 아니죠? 표정 좀 한번 돌려봐야 돼. 이것도 알 수 없어. 어? 국민대학이 아니에요? 아 국민대에서 뭐래? 어? 국민대 화났어. 아니 저 형 국민대랑 상관 있지 않아요? 없는데요? 다른 형인가 봐요. 아니 수사기에 형들이 많아가지고. 심지어 시애틀에 있는. 네. 거기 뭐 혹시 동문 있을 수 있어요? 시애틀? 시애로. 시애로. 어. 스타벅스. 네. 아우 촌스러워. 시애틀 얘기하면서 스타벅스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일 촌스러워. 가보고 싶어. 아직 못 가봤어. 너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말고. 아니. 아니 시애틀인데 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야? 아, 왜 DC하고 워싱턴은 달라. 워싱턴 주. 아 조지 워싱턴 얘기하는 거야? 아니. 아, 아니 워싱턴 주에 네. 시애틀이 있어요. 어머 나 지금 처음 알았어. 워싱턴 DC랑 워싱턴 주는 다른데요. 근데 아, 그래?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지원이라서 합격이 왔잖아요. 워싱턴 대에서 이제 합격이 온 거예요. 딱 보고서 제가 또 와이프한테 그랬어. 야 이제 우리 워싱턴 DC 지구 알아봐야겠다. 몰랐어 저. 본인도 몰랐어. 자 그리고 우리 서민성. 네. 요즘에 아유 요즘에 막 시사 방송계 여왕이잖아. 아. 뭐야. 시사 방송만 말을 많이 못해요. 다들 와가지고 네. 대한뉴스나 대물시네마도 뭐 주선 끝까지 얘기 안 하던데.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생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?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몸을 살더래요. 아~ 거기에 막 응원을 가끔 보세요. 겨드랑이 풀어내라 막 이런 거. 거기 팬이 저 물어보세요. 네. 물성이 뭐야? 막 네. 물성인가 봐요. 저는 의외로 시상하면서 제일 오래 살아가는 사람이 물성인 것 같아요. 일단 어리고요. 어? 있는 데도 없는데 원래 저런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나는 거야. 양지열 형님이 지금까지 살아난 방식 그거잖아요. 내가? 어 근데 저번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 대놓고 지지한 아니 솔직히 같이 알렸잖아. 그 맥락을 아는데 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놓고 지지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. 네 다르죠. 아는 사람이 전화로 나 그 전화 받을 때 옆에 있었어. 거기 이름 좀 올려줄 수 있겠냐? 뭐야? 이게 나야. 근데 대외적으로는 골수 이재명이지. 이름 좀 올려줘. 어 이게 다거든. 아 근데 내 차에 타고 전화 왔거든. 근데 우리 뭐 먹을지 막 얘기하다가 전화가 왔길래 귀찮은 거야. 아 그렇게 하세요 이랬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안진거 소장이었거든요. 이거는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네. 제가 무슨 골수 지지라든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. 근데 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았고 이재명 후보를 골수로 지지하든 뭐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그 후보들 중에서 지지를 하든지 간에 맞는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건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, 저는. 감사합니다. 기사 읽어드릴게. 네. TBS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. 그 앞에 양가문 형이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저 되게 멋있게 얘기했는데 사실 변호사가 법을 몰랐던 거예요. 진지하게 저 일이 있고 나서 헌법소원을 청구해볼까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. 위험한 것이다. 근데
목적 따라서 못했죠. 만나길 잘했어. 뭐 그래도 그냥 지금도 그래요. 저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되겠어요? 대한민국 맞아요. 맞아보다 왜 천 앞에 대놓을까 반자에 그 이유는 왜 제가 약감으로 들은지 아세요 혹시? 네. 아, 진짜? 네. 지워져요 머리 숙였어. 저 형이 저기 뭐 다른 사람 처음 가 안 타거든요. 제 차가 그렇게 작아서 뭔가 고향이 좋았어요. 진짜 사람들 멋있어서 지고 싶은 건 내 차번호야. 형이 얘기하는 바람에 렉서스 8150을 다 알아. 근데 예전에는 그냥 광복절까지만 얘기를 해가지고요. 8150인지 아니면 0815인지 사람들 몰랐단 말이야. 근데 8150 이 형이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 많은, 저번에 다스베이다 갔는데 그런 기분 느껴봤어요? 나는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딴지 앞마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아보고 울 거의 없다. 올 진짜 애썼어. 올 돈 좀 벌었다가 올와 스타일인데 차에 내리기도 전부터 알아보고 막 사람 보여주고. 와 진짜 스타일은 내리면서 역시 매국노 이런 얘기 안 들어. 나 존나 들었어 그날. 뭐 다 아시겠지만 불매운동 전날 구매하지 않고 불매운동 전날 저거를 사서 거기다가 뭐 짐작하시겠지만 험하게 폈거든요. 고생도 많이 했고. 그래서 그나마 조금 뭐 역시 같은 계열이네. 자리를 좀 잡고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타고 싶었던 차가 그 렉서스였던 거예요. 그래서 주문을 해놓고 인도 받고 오라버 받고 이제 그래도 큰 상황은 아니더라도 타고 계속 할 거야. 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공장장 이 말이요. 김원준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잽싸게 제 인스타에 올려놨던 차장을 계신 분 삭제 구체적으로 삭제했습니다. 아 그리고 보통 이제 외제차 새로 사면 막 자랑하잖아요. 친구한테 전화하고 사진 보여줘. 내 차 아니야? 뭐 이러는데 한 번도 못했어. 요즘 그렇게 해? 어? 아니 뭐 요즘 뭐가? 장안은? 아 몰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이제 우리 고추장 형 차는 배치거든요. 아니 그러면 벤츠도 전방기업 아닙니까? 내 거 아닙니다. 14일이었나 그랬어 아마. 토요일이었으니까 13일이었거든요. 네, 참 더러운 기억이죠. 쓸데없는 일이야.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고추자 자나바라고 댓글 올라가. 고추자님. 예. 고추자님. 당신. 예. 나는 왜 고추자가 된 거예요? 웃겼다. 그럼 왜 그래? 아니 처음에는 고동기였어. 고동기였다가. 기추자 옆에 있다고 기추자라고 그러고 고추자라고 그러고 러시아 얘기 나오니까 고르바초프라고 그러고. 아빠 대기실에 있을 때 그 멘트를 해. 아니 뭐였지? 기추자님이었잖아요 원래. 네. 옆에 이제 고동기였다가 기추자 남자니까 고추자. 대장! 내가 얘기한 거야? 형이 얘기했어. 아빠답하네. 여러분이 지어주신 수많은 별명이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저 이 기회에 본인 유튜브 채널 지금 있잖아요. 화면 좀 띄워주세요. 광고 좀 하시죠. 아니 검색도 안 돼 그거. 네? 쳤으면서 저 뒤로는 이거 상품권 등록하고 있었던 거야. 자기가 쓰려고. 우리 지금 고추 15개로 났네 고추가.
제가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서요. 요새 막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 영상도 올려보고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도했다가 뭐 이렇게 몇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해서 그냥 혼자서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리드 고추장 고추장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? 아니, 위드 고추장을 한글로 바꾸면 뭐예요? 고추장. 아니, 이제, 그 한국 예로 영화처럼 박하사라는 거 그거야, 그거야. 그거야. 박하사랑 한다는 얘기잖아요. 아, 위드 박하사하고 위드 고추장하고 좀 연결시켜놨습니다. 그리고 고추장 말고도 제가 그림을 종종 그리는데요. 고추 그림자라고 그림 그리는 채팅도 만들고 있고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. 아까 수고한 거 지휘하는데 갑자기 신기했나? 그거 잘못된 거.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산다 그러고 제 채널에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거든요. 아무런 제가 그걸 안 주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 그림이 그거구나.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제가 봤을 때 진짜 제가 지금까지 저 박재동 화백도 저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잡아서 제작진 뭐야? 띵꼬치를 틀어? 뭘로 찾아야 되냐? 띵골TV 쳐봐요. 아니야, 그게 아니라 저 카톡에 프로필로 올려놨었거든요. 여기 엄청 써먹어 요새. 제 모든 프로필에 지금 고추장이 그려준 걸로 다 바꿔놨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한테 주면서 형 미안해 내가 머리를 좀 더 많이 그리려고 제가 어제 저녁에 박시영 대표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. 경기권 되게 이쁘게 그려줬어요. 박시영 대표 1년 전부터 지금 그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입금이 안 되면 잘 안 그리는 거예요. 안 그릴 수가 없게 됐어요. 아무튼 뭐 이제 이 형이 또 공짜로 그려줬다는 거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잖아요. 아니 공짜 아니야. 아니야. 지금 계속 수사비가 있어. 예. 일수 티켓 키고 있으니까. 언제 그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 얼굴이라든지 여러분이 그려달라는 그림들 좀 그려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만들려고 그래요. 접근해 오시는 분들에게 뭐 사진이나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시면 그걸 그림을 그려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. 고추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슨 고추장 광고 막 나와요.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찾다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검색 조건을 채널 검색으로 바꾸는 겁니다. 뭐라고요? 제일 위에 나와요. 고추장 자료 제일 위에 나를 국회로 고현준을 숨기고 싶었는데 다 고추장 고현준으로 찾아 들어오시더라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. 이제 그 같이 시사방송 하는 사람들은 자기 채널 따로 타서 시사방송 하지 않는 게 약간 선도 같은 건데 참고로 고추장 채널도 그렇고 띵굴TV도 그렇고 시사의 시자 막한 거래입니다.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. 이 도너가 선동을 지키고 있다. 저도 너무 좋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역시 귀여운 게 최고야. 제 채널 들어오시면 그냥 고양이랑 노는 거. 네, 동영상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? 동영상? 하지마! 와,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고추장이 있네요. 오. 아, 시끄러. 아, 좋아요. 아, 그래요. 형들 뭐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
우리가 저 용사들을 대통령 옮기, 대통령실 옮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소통을 해보자라고 옮겨온 걸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조금 객석으로 넘겨볼까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이 질문이 정말 재밌다. 지금 이 방송을 3,500명이 보고 있거든요. 3,500명 앞에 꺼내놓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질문이 재밌다 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저희 스텝이 갈 겁니다. 그죠? 질문 재미없으면 재밌게 해주세요.